어제 저는 팀이 되게 많이 나눠져 있었는데 저는 좀 다양한 걸 즐기고 싶어서 바다 팀으로 향했어요. 제가 향한 바다에는 그 두바이의 랜드마크인 그 어떠한 호텔이 있었는데 그 바다에서 한 4분 정도 바다 구경을 하다가 스키장으로 떠났습니다. 두바이에서 스키장은 어떨까? 그래서 두바이에서 스키장을 가서 즐긴 후 그다음에 그럼 이번에는 좀 이 두바이의 전통적인 무언가를 즐겨보자 해서 또 추천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가 진짜 대박이에요. 거기에서 이제 갔는데 이제 기념 가게들도 너무 많고 막 옷 가게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 나라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입고 그 주변을 많이 돌아다니고 재밌더라고요. 어제 쉬었어요? 간만에 그 두바이의 명소들을 돌아다니면서 휴가를 보냈습니다. 아주 야무지게 놀았죠. 야무지게 사막도 갔다가 건축쇼도 보고 쇼핑도 하고 사막에서 뭐 했는지는 영상으로 하실 거잖아요. 어차피 이 카메라 안에 사막에서 뭔지 다 들어있잖아요. 그걸 보세요. 깜짝이야. 오늘 되게 왕자님 같... 왕자님이요? 호시 씨가 들으면 굉장히 좀 섭섭하실 수 있는 게 괜찮겠어요? 뭐 이제 각자의 왕자 느낌이 있는 거니까요. 오늘 승하 씨의 왕자님 느낌은 어떤 느낌인가요? 저는 약간... 냉철함? 냉철함. 시크함. 오늘 왜 냉철함과 시크함을 맞았다고 생각하세요? 제 텐션 자체가 오늘은 좀 그래요. 아, 오늘 약간 좀 냉해요. 저세상 텐션이 아니군요. 네. 인사 춤 잘 추신다고. 5, 6, 7, 8. 승하 씨 인사 춤은 또 이거죠. 구석수네. 도전? 역시 오늘 패션 컨셉은 뭐죠? 이거 히트 때 입었던 옷이요. 오, 패션 컨셉 히트 때 입었던 옷. 올 화이트에다가 이제 저희 멤버들의 얼굴이 있으니까. 네. 저 어디 찍고 계세요? 네? 아, 계속 찍고 있는데 네. 도겸 씨의 그 립 색깔이 되게 지금 시선 강타인데. 제 립 색깔. 네, 립 색깔 어떻게 표현하신 거죠? 립 색깔이 지금 뭐랑 똑같냐면 봐봐요. 저 뒤에 보시면은 저기 이제 소화 좀 보시죠. 소화 좀 보시고 비상등 같은 스피커랑 굉장히 똑같아요. 초등학교 분들. 네. 그렇네. 네. 이게 빨간가? 아니요, 안 빨개요. 괜찮습니다. 약간 매혹적인가요? 네, 매혹적이에요. 되게 매콤적이에요. 매콤적. 혹적이에요. 혹적. 혹적. 아까우니까 매혹적이에요. 손 아프니까. 그죠?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. 세르네임. 아니요, 더 찍어주세요. 뭐 찍어줄까요? 이렇게 카메라에 이렇게 와가지고 멋있는 척만 하지 말고. 나 지금 멋있는 척 안 하고 있어. 왜 멋있나 보지? 아니, 안 해도 멋있으니까. 내가 정한이 형이 한국 가면 테니스를 한대. 만약에 가면 나도 같이 가서 테니스를 좀 배워볼까 하거든. 네. 도겸이의 테니스 도전. 테니스 도전. 테니스 챌린지, 테니스 도전이지. 정한이 형, 테니스 하러 갈 거야, 한국에서? 내년에 가야 돼, 그러면? 내년에 하겠습니다. 지금 뭐 1시라도 지금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러면 1시가 아니고 지금 몇 시죠? 6시 14분이니까 6시니까 1시에 일하세요. 안녕.
진짜 왼쪽으로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많이 올라간다. 봐봐요. 다르지.